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평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평가회에는 노인사회활동에 참여했던 250여 명의 많은 어르신들이 함께했는데요. 경로당 지킴이를 비롯해 어린이사랑봉사단, 디딤돌 강사 등 공익과 교육, 복지 분야에서 이뤘던 다양한 성과보고가 진행됐습니다. 양주 부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노인 일자리에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한해 13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16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양주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더욱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